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눈이 등불이면, 등불이라는 것은 어두운 곳을 비춰서 환하게 하는 게 등불이에요. 그러면 눈은 어디를 비춰서 환하게 하는 등불일까? 어딜까? 눈이 등불이에요. 눈은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환하게 하는 등불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 놓고, 그러므로, 너의 눈이 성하면, 성하다고 번역을 했는데, 너의 눈이 성하면, 성하단 말이 무슨 말이죠? 온전하다. 아, 그렇지. 온전, 그렇지. 어때? 다친 데 없나? 몸은 성하네.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번역이 별로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이제 다른 번역을 보면, 영어로 이렇게 보면, 만약, if, 너의 눈이 뭐 하면? good 하면, 이제 good이란 말은 성경에서 선이란 말입니다. 창세기에서 그 선악과 나무라고 할 때 good and evil 그래요. evil은 악이고 good은 evil. 그래서 만약 너의 눈이 선하면, 그래놓고 선하면 your whole body will be full of light. 너의 몸 전체가 빛으로 가득할 것이다. 야, 그러면 몸이 눈이 좋은 눈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참 이게 재미있는 말이야. 자, 그래놓고. 다시, 자,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몸이 밝다. 방금 우리가 읽은 영어 성경은 온 몸이 빛으로 가득할 것이다. 빛은 뭐예요? 빛은 생명이에요. 그걸 우리가 생명의 빛,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래요. 영광은 뭐예요? 빛이에요. 빛. 영화로울 영자에다가 뭐예요? 빛광자. 그래서 영어로는 glory라고 그런데 그게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빛이야. 결국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가 빛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빼고 배우고 받은 생기야. 근데 그것은 너희 눈이 좋으면 눈이 선하며 너희 몸은 빛으로 가득하다. 몸이 빛으로 가득하다는 말은 뉴스타트적으로 하면 온 몸에 온 세포에 생기가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복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복이란 건 그런 거예요. 복이 무슨
사업이 잘 돼서 수입이 많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 복은 그 생기가 충만하다. 이 뜻이에요. 자. 근데 눈이 나쁘면, if 너의 눈이 뭐 하면, evil 이라고. 이게 악입니다. 그러니까, 선, 악 얘기예요. 내 눈이 선하면 내 온 몸이 생기로 빛으로 가득할 것이요. 내 눈이 악하면 눈이 악하단 말은 이게 성경에만 있는 말이에요. 눈은 눈이지 뭐 눈을 가지고 등불이니 뭐니 하는 말은 성경에만 있는 말이에요. 눈이 악하다. 지난번에 그 우리 포도원의 비유에서 이 눈이 악하다는 말이 나왔어요. 마태복음 20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자, 눈이 선하다, 눈이 악하다. 이게 이것에 따라서 우리 몸은 빛으로 가득할 수도 있고, 우리의 몸이 악하면 뭐로 가득해? 그렇죠. 흑암, 어둠이. 만약 눈이 악하면 너의 온 몸, whole body, 온 몸입니다. whole body shall be full of darkness. 어둠으로 가득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눈이 악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눈이 악하다. 자, 우리 다시 마태복음 20장으로 가서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일꾼들에게도 어떻게 아이고 오늘은 신랑 따라갔네. 자, 자, 여기 이제 새벽부터 와서 10시간을 일한 일꾼들이 주인을 원망합니다. 그렇죠? 주인을 원망해. 나중 온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어떻게 우리와 똑같이 10만 원을 주셨습니까? 한 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도 10만 원을 우리가 받은 10만 원하고 똑같은 10만 원을 줬다고 원망해. 그 원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포도원 주인, 즉 하나님을 상징하는 포도원 주인이 그 원망하는 사람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본래 우리가 약속했잖아. 계약대로. 그래서 너도 10만 원 받은 거야.
그러면서 네가 받은 그 약속대로 받은 10만 원이나 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라. 나중에 와서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에게도 너에게 준 것 같이 10만 원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뜻이다. 그건 내가 주고 싶어서 줬는데. 예. 네. 그러면 이 처음 새벽에 와서 약속대로 10만 원을 받은 사람이 이 포도원 주인을 원망을 해. 그러면 여러분 그 원망을 하는 사람의 눈이 악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왜 나는 한 시간밖에 일 안 해도 10만 원을 주고 싶어. 왜? 한 시간밖에 일 안 했다고 내가 만 원만 주면 이 사람 못 먹고 살아. 나는 그 주인이 하는 말은 뭐예요? 나는 지금 내가 돈 벌자고 하는 일이 아니야. 그러면 그 주인은 그 포도원 일꾼들을 밖에 나와서 불러들인 이유는 뭘까요? 목적은 뭘까? 목적. 그렇지. 목적은 이 포도원 주인의, 포도원의 주인은 이런 분이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포도원을 경영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돈 벌라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그래서, 이 한 시간밖에 오늘은 공쳐서, 오늘은 굶었구나. 응. 그런 불쌍한 일꾼들을, 자, 들어와서 일해. 그래서 이 포도원 일꾼은 들어오면서 뭐라고 생각할까? 아, 한 만 원은 주시겠지. 아, 그런데 얼마를 줘? 10만 원을 주는 거야, 하루 있단. 만 원 가지고 오늘 어떻게, 식구들 하고 먹고 살지.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다른 일꾼들이 어떻게 깨닫도록. 그래서, 아하,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하여 포도원 주인은 지금 일꾼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의 선 옳다는 것과 이 포도원 주인은 어디에 옳은 것을 보여주고 있어? 이 세상에서 옳지는 않아.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일한 만큼 일한 만큼 줘. 혹시 노동법에 한 시간 일했는데 하루 일당을 주는 법도 있나요? 그건 노동법이 아니죠. 노동. 예. 자, 그래서
뭔가 있을 듯도 한데, 예, 뭔가 자, 그래서 한 시간밖에 일 안 해도 온 가족이 그 일꾼의 온 가족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그건 뭐요? 그거를 은혜라고 그래. 은혜. 그래서 주인이 그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일꾼에게도 10만 원을 줬다. 아,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즉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만이 선하다 그래요. 이 세상은 악하다.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선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하다고 본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준 10만 원 줬잖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거죠. 자, 내 돈인데, 내 사랑인데, 내 뜻은 이렇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아니냐. 그래 놓고 내가 선함으로 지금 새벽부터 와서 정식으로 10만 원 받은 사람은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이 뭐 하다고 보는 거야? 틀렸다고 보는 거야. 이거 아닌데 이거는. 이 사람도 10만 원 좀 우리는 적어도 뭐요? 우리는 보너스라도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문제 있다. 라고 원망을 했을 때,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뭐요? 악하게 보느냐? 무엇으로 보느냐? 선을 악으로 보는구나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할 때, 성경을 잘 깊이 공부해 보면, 그지? 한국말 성경 번역이 너무 이 번역자, 사람 마음대로 번역한 데가 너무나 많아요. 이게 이제 실제로 이게 네가 악하게 보느냐는 의역이에요. 글자 그대로 번역을 성경 번역을 하고 읽는 사람이 그 뜻을 발견하도록 돼 있는데 성경은 번역자들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의역을 해버려. 뭐 이게 별로 틀린 번역은 아닌데 이렇게 의역을 해버리면 그 깊은 뜻이 없어져요. 자, 영어 성경은 어떻게 돼 있냐고 하면 is your eye evil. Is your eye 이제 여기 그 question mark 붙어 있어요. 너의 눈이 악하냐라는 말이에요. 악하게 보느냐는 있는 의욕이고, 너 눈은 악하냐. 자, 예수님은 요 전에도 마태복음 아까 보신 6장에서도 너 눈이 뭐요? 악하면 어떻게 된다고? 너의 온 몸이 어둠으로 가득해지잖아. 그러니까 네 눈이 악하면 네 유전자들 다 꺼진다. 그리고 어둠은 죄요. 어둠은 생명이 아니라 뭐예요? 죽음, 이게 사기야, 사기. 살기, 사기.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뭐예요? 네가 선한 눈을 가지라. 네 눈이 선하도록 해라. 네 눈이 악하지 말아라. 그 눈이 선하냐 악하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의 눈은 무엇이다? 등불이다. 네 몸을 비춘 몸의 등불이다. 그래서 이 눈을 조심해라. 눈. 자,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눈은 뭐예요? 악한 눈, 그리고 뭐한 눈? 선한 눈. 그래서 그거를 확실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번역을 할 때도 예수님이 그 눈에 대하여 한 이 번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마태복음 20장에 나올 그 내 눈이 악하냐를 그대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악하게 보느냐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내 눈이 내가 선함으로 너의 눈은 악하냐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이 죄의 세상은 죄의 세상은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그게 진짜 천국의 선이야. 그런데 그것이 땅으로 내려오면 뭐가 돼버려? 조건적이 돼버려. 그리고 무조건적 사랑을 어떻게 본다? 틀렸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는 자 그러면 그 무조건적 사랑이 틀렸다고 본다. 보면 하늘에서는 그 생명이 중심이고 그렇죠? 땅에서는 뭐가 더 중요해? 돈이 더 중요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총체적으로 이 악에 어떻게 돼 있어? 이 세상의 악을 그것을 선이라고 보면서 살아가고 있던 이 상황을 우리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인 그 무조건적 사랑 이렇게 한 시간밖에 일하는데도 다 수고했다. 그러면서 은혜를 베푸는 것을 그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거는 불공정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비판하는 그만큼 그 하나님의 생각과 이사야서 55장 8절에 나온 말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얼마만큼 다르다?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는 말은 생명과 사망처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라는 것이 하나님을 무엇, 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선과 악은 우리가 이 세상 지구상에서 따지는 선과 악. 선과 악의 기준이 뭐예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좋은 눈, 악한 눈 이제 이렇게 되었어. 그래서 너희들 눈을 좋은 눈을 가져라. 그러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무슨 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악한 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눈을 바꿔주는 그 눈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내가 감동하고, 아, 예수님은 저렇게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아무 조건도 없이 나를 이 죽음, 이 어둠 안에서 죽어 있는 나를 빛의 세계로, 천국으로 어떻게 구원하셨구나.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거를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심을, 그 구원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을 때 예수님은 뭐를 주셨어? 예, 보혜사 성령을 주셨어.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의 뭐가 달라져? 눈이 달라져. 이제는 하늘의 선을 볼 수 있어. 이제는 저게 오라. 이 땅의 선이란 것은 하늘에서는 악한 거였구나. 이제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것을 거듭난다고 그러고, 그 거듭남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거듭나? 성령, 보혜사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한 눈, 악한 눈. 그래서 성경은 악한 눈은 선을 봐도 그게 선처럼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그런 눈을 보아도 보지 못하는 눈이라고 그래. 보아도, 보여줘도 안 보이는 눈. 왜 그래? 그것은 이 세상의 영, 악령에 가리워서 선이, 하나님은 선을 보여줘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서 그 선을 이 세상 우리들에게 보여줘도,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보여줘도 못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야.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그 심판이란 건 뭐냐? 예수님이 심판한 건 뭐냐? 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장님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장님이었다면 죄가 없겠지만,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참, 요거, 알 듯, 모를 듯, 응? 그렇죠. 이제 제가 요까지 설명을 했으면, 요것도 이제 번역이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을 한번 봅시다.
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소경이란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소경이라면 죄가 없다. 근데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본다. 소경 아니다. 하므로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 참, 알쏭달쏭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본다는 말을 참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자, 보지 못하는 자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 본다고 하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합니다. 자, 이것만 설명하고 끝났죠.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사람을 치료하고, 눈을 뜨게 해준 다음에 하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내가 뭘 해줄까? 그랬더니, 아,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을 뜨게 해줘요. 뜨고 누구를 본 거예요? 자기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을 본 거야. 와, 이분이 내 눈을 뜨게 해줬구나. 나는 언제부터 장님인데? 뱃속에서부터 장님인데. 그런데, 그러니까, 이 장님은, 그러면 이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네? 뱃속에서부터 장님으로 내가 태어나서 지금, 나이가 25살이 됐는데, 이런 나의 눈을 뜨게 해 주셨다면, 이분이, 그렇다면 이분은 누구네? 하나님이네.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소경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눈을 뜨게 해 주실 수 있을 거야. 나는 언젠가 내 눈을 뜨게 해 주실 수 있는 이 진짜 하나님을, 뭐요? 보고 싶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한,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보게 해 주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 탁 뜨면서 예수님이 앞에 있으니까,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내 눈을 이렇게 뜨게 해 주셨을 리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봐버린 거야. 그리고 왜? 나는 하나님을 보고 싶다. 진짜 하나님을 보고 싶다. 내 눈을,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내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니까 얘는 일하고 먹고 살 그러니까 거지가 돼 있다는 거야 지금. 어.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를 눈뜨게 해주실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된 거야. 어. 그것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만난 게 아니야. 보지도 못했는데 그 지나가시다가 응?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봤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도 예수를 못 봐. 그러나 이 소경은 예수 같은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교회에다가 헌금을 낼 수도 없고. 그런데 들리는 바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님께 헌물을 갖다 바치고 그래야지. 근데 자기는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의 희망이 있다면 그런 돈도 한 푼도 안 갖다 바쳐도 자기 같은 거지, 장님 거지를 사랑해 주시는, 그렇다면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요? 무조건적 사랑이라 해야지.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그분을 만나면 내 눈을 뜨게 해주시겠지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예수님은 그 장님을 알아. 왜? 그 장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뭐요? 기도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분의 그 이 장님의 눈을 뜨게 해주려고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다가 제자들이 아,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데 그래서 그 누구 죄냐?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겁니까? 아기가 죄를 지어가지고 장님이 된 겁니까? 아기가 죄 지었을 리는 뭐요? 없잖아. 그래서 이게 부모의 죄다. 이렇게 예수님이 답변하실 것을 예상을 하면서 제자들이 물었더니 예수님이 그 누구의 죄 때문에 얘가 장님으로 태어난 것은 아니다. 라면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태어날 때부터 장님된 것은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하여 태어났다. 자, 우리는 왜 태어났죠? 우리 모든 인간은 왜 태어났죠? 공부했잖아. 하나님에게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려고. 우리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기 위하여 태어난 거예요. 자, 이경언이가 왜 그런 배가 그래서 이제 죽었구나. 이제는 내가 죽거든 당신은 꼭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캐싸코. 그 지경까지 왜 갔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경원이가 태어났고 경원이가 병들었고 그런 거라 이거 다른 잡생각들 하지 말라 이 말이야. 다 따져보면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이 세상,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런 분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보여주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그래서 이 장님만 특별 대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장님은 보지 못하다가 봤어. 보고 싶어 하다가 보고 싶었는데 못 봤어.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와서 눈을 뜨게 해 주셔서 보게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그다음에 무슨 말이에요? 그다음에 본다고 폼 잡는 놈들은 보지 못하게 알아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우리는 하나님 봤다고, 우리는 알아. 너희들 내 말 들어, 우리 말 들어. 하나님은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한 사람만 천국에 데리고. 그거는 하나님 잘 못 본 거지. 그들이 하나님을 본 눈은, 그 눈은 어떤 눈이었다? 악한 눈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악한 눈을 가지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오므로 말미암아 니고데모처럼 선한 눈을 가진 바리새인은 드디어 하나님을 봤잖아. 예수님을 보고 그래서 거듭나게 됐잖아. 그러나 이런 맨날 예수님한테 율법 안 지킨다고 트집 잡는 이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런 거지 태어날 때부터 장님에게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을 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눈을 장님이 아닌 눈을 보는 눈을, 건강한 눈을 가진 바리새인 눈에는 아직도 그 장님이 본 예수는 보이지가 않는 거야. 왜? 무엇에 꽉 사로잡혀 있어? 자기들의 선입견에, 고정관념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가 하나님 잘 알고 있는 그분이야. 저 장님 저거는 죄 때문에 벌 받아서 태어난 거 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고정관념을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게 아니란 걸 보여줬잖아. 그런데도 뭐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눈 떴지? 안 보이는 거 아직도. 뭐 때문에? 자기들의 그 율법적 조건적 고정관념으로 고정관념, 그러니까 나쁜 눈을 가졌다는 것은 뭐예요? 악한 눈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뭐예요? 네, 선입견 고정관념의 지배를 당하는 눈이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그 장면에 나타나서 실제로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베풀고 그런 거지의 눈도 떠주도 그게 거지는 하나님이구나 하고 말한다. 바리새인들은 이상하네. 안 보인다. 그것이 바로 악한 눈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눈은 여러분의 몸에 등불입니다. 그 온 몸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세포 속에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눈을, 선한 눈을 가지십시오. 선한 눈,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말하는 그 눈, 선한 눈으로
보면, 예. 선한 눈으로 본다는 것은 모든 것을 어떻게 본다는 눈이야? 긍정적으로. 그래. 내가 이렇게 병들었던 것도. 그렇죠? 병든 이유도.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것도, 내가 이렇게 병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하시는 일. 일꾼들에게 임금을 주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시간당 이런 거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시는 그 생명, 그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일당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하루 우리에게 한 데나리온씩의 생기를 계속 주시려고 하는데, 그렇죠? 우리는 자꾸 돈만 바라고 있구나.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에 하나님을 보게 된 눈을, 너희가 보는 눈은 선하도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는 눈은, 너희의 눈은 악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가 병들어 있는 것까지도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병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성혜연 씨를 춤추게 할까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한 평생 어릴 때부터 나는 이렇게 살아.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아하, 내가 가졌던 선입견, 고정관념으로부터 어떻게 해방.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해방. 하나님은 그렇게 해방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렇죠. 성경 공부를 자꾸 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자유를 찾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 설악산에서나 이렇게 하는 거지, 집에 가면 또 못 하잖아. 그렇죠. 남편 친구들이 왔는데, 이래서 하면 아마 남편 친구들이 뭐라 그럴까? 너 저 설악산 갔다 오더니 마음으로 돌았네. 새 천국과 이 땅은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눈, 선한 눈으로 여러분 투병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좋으신 하나님 부르고, 참 좋으신 우리 모두의 하나님, 정말 우리는 이렇게 병에 걸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선한 눈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천국이 보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의 하나님이 보입니다. 왜? 그 하나님,
그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의 유전자들에게 그 생기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꺼졌던 유전자들 켜주시고 우리를 치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선택의 발걸음을 이 뉴 스타트로 향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계속 우리가 선한 눈을 가지기를 애쓰고, 그래서 우리의 어두웠던 몸을 빛으로 가득 채우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치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제 뉴스타트로 이제는 말씀과 함께 그 무조건적 사랑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그 생기로 계속 우리를 정말 이제는 나는 살았다. 이제는 나는 노래 부를 수 있다. 나는 춤출 수 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놀라운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서로서로 서로 간에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선한 눈으로 빛이 가득한 그 우리 몸을 가지게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